1박 2일 만 아홉 번째 떠날 여행지 제주도 나주. 나주에서 머리 뜯어 폭풍을 낼 수 있어. 진짜 시작입니다. 야야 가수가 야야 어디서 확인해? 준이 지훈아 힘빼야 돼. 아, 봉이 형이 진짜 제일 먼저. 인정. 야, 나 일로 와, 일로 와서 먹자, 일로 와. 왜 많이 줘, 이렇게. 먹자, 일로 와. 아, 너무 많다. 잘했으니까 많이 줘, 훈석아, 형아. 알았어. 일로 그래, 많이 줘. 여섯 명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 일로 와, 어디, 어디 그게 안 좋아. 일로 일어서. 일로 앉아. 예. 잘했다. MC 표현의 씨 짠다 표현의 씨 표시 아까 그 원숭이 나 나머지 두 새끼야 그걸 기발한다 얘가 야 빨리 합니다 빨리 원숭이 나 나머지 그거를 살린다 몽이가 야 진짜 오 찾기가 실질적인 아니 진짜 먹을 땐 개도 안 들린다 정답 먹을 땐 개도 안 들린다 개도 안 들린다 내가 지금 그동안 먹은 곰탕 중에 이게 1등이야 진짜 1등이야 와 하소 나는 먹자 존나 먹어도 배고프다. 영감. 한 숟갈마다 고기가 계속 들어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다? 아버님 힘내셔야지요. 이것만 다 드시면 밖에 구경도 나가시고 할 수 있어요. 아버님. 많이 안 먹었어. 아, 지원이 형. 우리 이번에요, 두 그릇 걸고 하죠. 두 그릇이요? 예. 아,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두 그릇. 아니, 육종 경기잖아요. 두 그릇 걸고 하죠. 멍이가 두 코너 해냈잖아요. 시간 뽑아냈잖아. 이번에 특별히 두 그릇 걸고. 오케이. 네, 오케이. 두 그릇 걸고. 뉴스는 그거랍니다. 릴레이 제기차기 여섯 분 모두 다
최소한 한 번씩은 제기를 쳐야 돼. 총 합이 20번 이상. 오. 그래, 어려워.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쳐가지고 몽한테 다 갖다 주면 돼. 마지막에 나한테 줘. 돼. 내가 마지막에 끝까지 가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운동, 빨리 운동, 빨리 운동, 야, 운동할 때 운동하자, 운동. 자, 두 그릇 꺼졌습니다. 네. 자, 가시죠. 아니, 연습. 야, 몽아, 네가 16개까지 차. 이게 더 훨씬 좋아. 어? 몽이가 15개까지 차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차고 줍니다. 아니야, 얘네가 차고서 딱 차는 거 하나씩. 13, 14, 15. 그렇지. 높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다 된 거 이제 깁스형 잡고. 그렇지. 그렇지, 살려도 돼. 차도 돼. 받을 사람 자기 이름 돼요. 가봐. 원! 자, 나 아주 겁니다. 두 그릇 긁어.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쟁적인 말도 우리 할 수 있다. 예, 좋다. 2마! 2! 저번 중요하다. 자, 화이팅! 예! 형 잘해줘, 잘해줘. 지훈이가 좋아, 지금 지훈이가. 지훈이 형 잘하고 있어. 지훈이가 좋아, 지금 지훈이가. 지훈이 형 잘하고 있어. 서브가 좋아, 서브가.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일로 내일 가운데 셋, 넷, 다섯. 형, 계속 화이팅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화이팅, 화이팅. 열하나, 열세, 어. 잠아. 열세, 열세, 어. 잠아. 열세, 가도. 가도. 열다, 가도. 열다, 열려, 열이고, 열다, 열려, 열이고, 열려라, 열이고, 열려라, 열하고, 열려라, 열하고. 아,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게임 할게요. 평생 거지 팔자구나. 참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아, 너무 잘해도 좋았는데. 이게 아, 그냥 봐봐. 우리끼리 한번 그냥 끝난 거니까. 이렇게 해봐. 봐봐. 그냥 차다가 그냥 이렇게 주려면 된다니까. 모여서 동네제기처럼.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여덟, 아홉, 따따볼, 마이 따따볼. 11, 12, 13, 14. 자, 계속 차면 돼요. 봐봐, 차고. 뒤로. 돌을 돌려야지. 아니, 계속 차야 돼. 다 찼어. 다 찼어. 아, 지우리. 지우리 한 번만 차면 돼. 지우리 형. 그래, 지우리 한 번만 차면 돼. 지우리 형.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봤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막 줬다가 갔다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혼자만 하시냐고요. 배고프잖아요. 황금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와, 잠깐. 야, 고개를 너무 많이 퍼요. 에휴. 눈에 대기 좀 쓰네. 아, 진짜. 야, 너 몇 분 술 먹냐 혼자. 미안하지도 없냐? 미안하지도 없냐? 미안하지도 없냐? 야, 이제 미안하지도 없냐? 미안하지도 없냐? 지금 남은 게 두 그릇이요. 아예 마지막으로 한 판에 몰아서 하실래요? 네, 뭘 두 그릇 한번 합시다. 예. 자, 그럼 마지막 경기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하자. 두 그릇 이제 마지막이다. 여섯 명이 단체로 인간 제로에 도전하시는데요. 여섯 명의 멤버 모두가 인간 제로에 10번 연속 방어에 성공하시면 두 그릇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여섯 명이 있던 여섯 명이 있던 확률이 10번? 일곱 명 확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곱 명의 확률인데. 갈 수 있다니까 이게. 거기서는 한 하나 숫자만 외치는 거잖아. 우린 엄청난 확률이 있는 거야. 7의 확률이 있을 거니까. 7분의 1이라니까. 자,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사수를 하나, 둘, 셋. 예! 이게 하나, 둘, 셋. 빨리 앉아보세요. 1대1, 하나, 둘, 셋! 3! 3! 이거 봐, 이게 이렇다니까. 3! 이거 봐,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이렇다니까. 야, 말도 안 돼, 이러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 진짜. 형! 야, 내가 안 일어났으면 제로에 끝날 뻔했어. 그치? 아유. 상황적으로 그래서 내가 많이 일어나는 서비스 한 그릇. 네? 서비스 타임 한 그릇. 한 그릇 정도 뭐. 예, 서비스 타임. 이거 놓치면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안 볼게요. 가시죠. 자, 마지막
희망의 버러스를 긁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 셋! 삼! 셋! 삼! 셋! 삼! 됐어? 좋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둘! 둘! 됐어? 하나, 둘, 셋! 사! 하나, 둘, 셋! 사! 됐어? 누가 봐도 딱 사야 그래. 아예 안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경기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못 드시니까 마지막 한 그릇 결고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 걸리면 그 주식 그냥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어차피 음식은 끝입니다. 네. 그래 이게 열 번이 굉장히 쉽지 않구나. 잠깐만요. 다섯 번 가면 가능성 있나? 못 잔다니까. 아니 알았어 잠깐만. 한 번에. 아이 그거 어떻게 열 번을 짜. 각 잡아 오늘 정해서 쉬면은 1, 2번 일어나고 3번 가자면 1, 2, 3번 일어나고 3번 재밌게 이렇게 진짜 하는 거 재밌게 걸려. 아 머리 아파요. 아 뭔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 아 뭐야. 야, 이 시간에 난 국밥을 어서 훔쳐오게. 한 그릇이라도 먹자고 제발 형님. 자,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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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파이팅이에요. 이거 나오는 거 없어. 하나, 하나, 둘, 셋,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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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주룩, 됐어, 주룩, 하나, 둘. 됐어. 하나, 둘, 셋. 육. 됐어. 하나, 둘, 셋. 육. 됐어. 하나, 둘, 셋.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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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갔는데 안 돼. 대표대장입니다. 나주 공탕이 맛없는. 야 진짜 딱 한 번 일어났는데. 나도 딱 한 번 일어났는데. 딱 한 번 일어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방에다 생각해.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나도 지겹다 진짜. 못 먹는 거. 나나 여기 집어넣어서 구워줘라. 먹여줄게. 아, 먹여줄게. 내가 그렇게 내. 먹여줄게. 두대 학대분들 파티하는 것 같아 나 국밥 파티 너무 시끄럽더라 스트레스 받게 치우고 먹자. 너무 말에 온기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고. 자 치우고 먹자. 오늘 살짝 진짜 달리기의 맛이 가지고. 달리기의 맛이 진짜. 달리기의 맛이었어. 와. 달리기에다가 치명타가 그 퀴즈였어. 퀴즈 그 짧은 건데 스트레스가. 그리스의 수도는? 1. 그리스 1. 땡! 독일의 수도가 뭐야? 룩셈부르크 아니야! 미국 수도가 몰라. 런던! 미국 수도가 런던인데. 2. 고려의 시조 왕이야? 아! 주먹이 근데? 왕도! 2. 1. 캠? 모르네. 땡! 루마 했잖아요, 루마! 아! 사람들이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진짜 밥 아니면 진짜 밖에서 가냐? 그렇게 진짜 무식하네. 근데 그래도 그거 얘기 나오면은 승리하고 몽이는 좀 약간 무식한 것 같다고 그냥 얘기하는데 안 돼, 그러지 마요. 형, 거기에 형이 무식한 기준을 거기에 두지 마. 그래, 나도 이게 이미지가 요즘에 나만 보면
이렇게 잘 힘들어? 말을 잘 안 해서 흐리는 거. 모든 사람이 너무 미치겠어. 야, 나 뉴욕 때문에 두 달 고생했어. 보는 사람마다 그냥 다들 그냥. 이게 수도는? 뉴욕 이런 거. 아, 큰일 났어. 너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난 바로 얘기했어. 저기 뭐 몰라는 이탈리아. 아까 그걸 몰랐던 게. 아, 되게 순간 막 헷갈렸어. 여유가 없으니까. 뭔가 여유가 없으니까. 아, 여유가 없어.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진짜 독일이나 뮌헨인 줄 알았어. 수도가. 근데 뮌헨이 원래 나 진짜 원래 얘네들 진짜 고달리는 거야 지금. 고리 성사하는 거 고리 성사. 눈 깡통으로 보니까 얘네들이 막 진짜 억울한 거야. 이거 몰랐죠? 이런 거야. 무식을 말 그대로 없음을 못 찾아 지식식대라고. 지식이 없다는 게 무식인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많은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왜 상식이야? 그럼 이탈리아 상식과 다른 거야. 왜냐면 미국은 구구단을 알아? 구구단 안 해요. 다 수학 시간에 맞잖아. 계산기로 해. 계산기로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구구단이라는 걸 외워가지고 다 알잖아. 보편적으로. 근데 미국 가가지고 내가 구구단을 몰라. 예를 들어 뭐 했는데 몰라. 그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지. 오, 잘한다, 거기. 야. 계산기를 저기야. 이게 동력을 다 바보로 만드는 원리의 호동형이라니까? 와. 왜? 근데 그것들은 아, 진짜 무식한 것 같아. 형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무식의 기준이 그런 걸로 돼버린 거예요. 모든 연예인이 우리처럼 이렇게 무식한 게 아닙니다. 막 그런 소리하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는. 그게 왜 무식의 기준이냐니까? 수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야 다? 아니, 나도 물론 모를 뿐이야. 정말, 정말 형이, 형 진짜 논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됐다고 깜짝 놀려요. 이거 맞잖아. 왜 무식의 기준을 이렇게 거기다 뒀지? 그러니까 원인은 호동형이라니까. 다른 사람 다 무식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를. 그 전에 들어가세요. 형 반바지 좀 갈아입으면 팬티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있어. 사실 다 죽이고 있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팀이니까. 팀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것은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똑똑한 척은 적어도 안 하잖아요. 진짜로. 똑똑한 척은 안 하는 대신 바보 취급은 안 당해야지.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김 씨는 유식하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언제 오는 무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무식한 거는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길거리에다 침을 뱉거나 여자를 때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무식이 아니야. 내가 뭐야? 이게 아니야. 다시 범죄만이야 그래도. 이 무식한 거 말고 아니야? 범죄. 무식한 거는 예를 들면 아 근데 진짜로 내가 볼 때는 나 약간 좀 한방 빵 맞은 거 같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걸 모르는 게 왜 무식한 거냐라는 거는 확실한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 거. 근데 그 제시를 한 거는 정말 생각의 전환이었어. 정확한 단어는 섭섭한 거지. 아, 그래서 아쉬운 거. 앞으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틀리면 다시 한번 형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냈어요. 독일 수도 룩셈부르크. 어, 섭섭해. 섭섭해 괜찮아. 안 그래도 밖에서 무식하다고 소리를 우리라고 우려해 돼. 느낌이 들잖아. 이번에 무식해로 가봐요. 무식해로 하면 내가 얼마나 적어지는지 해봐요. 독일 룩셈부르크 이런 무식한 놈아. 너 진짜 무식하다. 이게 내가 삶이 작아진다니까. 독일 룩셈부르크 섭섭해. 베를린 몰라 알잖아. 베를린 맞춤이야. 긴장했어. 아쉬워. 저 이태리 로마. 아 맞춰봐. 여기서 헷갈렸던 게 뭔지 알아? 이태리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탈리아로 외웠잖아. 이태리 그러니까. 전남자쪽 목산에서 펼치는 1박 2일 드디어 작전이 복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아, 역시 오늘 복권 몇 개를 하는 건지. 아, 정신이 없어요. 무슨 복권을 먹으러 왔는지. 근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전남 나주 목산에서 1박 2일을 펼치고 있지만 최종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있지만 사장님, 네. 우리가 오늘 온몸으로 달리기도 하고 호구도 먹고 복불복도 하고 우리가 퀴즈도 풀고 마지막 복불복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에 예.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불복이고요. 저희가 웬만한 구기 종목들은 다 준비해 왔거든요. 네. 탁구, 배구, 축구, 족구, 뭐 그리고 조그만 구장도 그려놨으니까 배드민턴까지 알아서 뭐 이렇게 3대3 나누셔서 3명만 걸러내 주시면 저희가 뒤늘어 나가겠습니다. 하천? 오랜만에 한번 붙어보자. 참 너희들 섭섭해. 섭섭해. 진짜 섭섭해. 섭섭해. 뭐만 안 되면 하천이야 자꾸. 아니 오늘 처음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뭐니? 6명이서 헛터짐이 죽고 묵집을 산다. 아 지금 횟수로 3년째 되는데 저희는 화천 라인이라는 게 라인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라인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내일. 왜? 아니 나는 뭐 시청자분들과 라인을 잡고 싶은 사람인데 그럼 시청자들 모셔놓고 하든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 첫 의도로 나 참 섭섭해 지훈아. 왜냐면 섭섭해 자꾸 섭섭해. 그게 그렇게 안 들리네. 그렇게 긁으면 아. 섭섭해? 아니 이거 저 처음부터 오늘 왜냐면 우리 오늘 사실은 우리가 그 처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봄맞이 투어를 떠나보자. 네. 우리가 예전에도 친구로 떠났고 또 지난번에는 또 새로 또 우리 어르신들 인사를 드렸지만 네. 각자 흩어졌다면 네. 오늘은 모처럼 우리가 오래간만에 여섯 명이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떤 미션도 어떤 폭풍으로 이겨내보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섯... 마지막에 3대3으로 이렇게 절대 폭풍으로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명을 다 걸고 여섯 명 하고 저는 실내 지침 아니면 저는 야외 지침을요? 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같이 다 열심히 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주고 그리고 좋은 소리를 담아주고 또 좋은 제작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야외 잠재를 폭풍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체 이렇게 우리가 흩어짐 죽고 우리가 무치게 산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카메라 오디오 조명 저기에 여섯 명 불러가지고 배드민턴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어떤 게임을 세 번을 적어가지고 6대6 세 번의 대결을 펼쳐서 아니 우리가 지면은 다 야외 잡게요. 오케이. 우리가 이기면 오늘 올스테 야외 지침. 우리가 이기면 오늘 올스테 야외 지침. 모든 저런 다 야외 지침. 골. 여섯 명이 하면 그 여섯 분만 야외에서 자면 되지 왜 모든 스태프가 야외. 이게 예능 중에서 이게 98페이지 있는 게 말이죠. 주변의 스태프들 활용하라. 이 80대 100명분이 야외에서 제작 갖고 다 찾아서 해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 내용에 있어. 예제 2번, 예제 2번. 그러니까, 스태프 전원이 바뀌어서 하라고? 그게 재밌다니까. 그게 예능이 정석이라니까요. 그러면 80에서 자고 지미지미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감독님. 그림이. 장난이잖아요. 잠깐만. 만약에 80명이 부담이다. 텐트가 없다. 그러면 연출 대표, 조명 대표, 카메라 대표, 오디오 대표. 그거는 완전 잘못된 방식이야. 아, 그렇겠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가자 이래. 그러면 감독님들 안 빼고. 그러면 아, 섭섭해. 네. 섭섭해. 그걸 다 해야 돼. 그런 거야, 감독님. 아니 여기 박스 깔고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죠, 이벤트. 아, 나주 복불복. 특집 해가지고 스태프 대.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으로 말하네요. 아니요. 저희도 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뭐 여러분이 먼저 제안한 게임이니까 저희는 안 봐도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받으면 받는 대신에 뭐 어떤 경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경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여섯 명은 저희가 골라서 내보낼게요. 나 배드민턴. 나 배드민턴.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제작진에서 여섯 명 저기 멤버를 제작진 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하고. 나 진짜 열심히 해. 나 달 부러져도 몰라. 형 탁구하고요. 저 배드민턴 자신 있어요. 나 탁구 내가 이거. 나 배드민턴. 배드민턴. 어? 난 배드민턴 자신 있어. 족구, 족구 할 사람. 아, 난 그거 좋고 좋고 둘이 좋고 그럼 시현이 형이랑 나랑 좋고 한 10분 정도 세 돈을 진짜 저거 진짜 게임 버리면 한게 저게 버리면 머리 섭섭해요. 섭섭해 머리 없는데 섭섭해 섭섭 라인 섭섭 라인 섭섭 라인 섭섭 라인 형 이 둘은 섭섭 라인 자 한 명씩 뽑자. 야 섭섭 좀 일러봐. 섭섭 라인 섭섭 라인 야 섭섭 라인 섭섭 일러봐. 너무 웃긴다. 들어라. 이것은 3점 이상 하면 안 돼. 탁구 3점 내기. 배드민턴 3점 내기. 족구 3점 내기. 3점이다. 3점 딱. 왜 그 정석? 괜찮은데? 정석 긴장가 그냥. 온라인. 온라인. 질문 좀 하면 안 돼요? 스태프들 이용하는 28페이지 4째 줄이거든요. 이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바로 넘기면서 99. 33점 몇 페이지? 99페이지. 김성 씨 오시고요. 대주 진짜 대주가, 발, 아, 대주가 연예인이니까 대주하고 언니는 비전팀
카메라한테. 우리 창대. 창대? 창대. 오, 오, 오. 누가 해? 지윤 씨가 해. 창대 어디 갔냐? 지윤이 해. 창대야. 치고. 저기. 영현 씨, 상기? 상기? 오케이. 이거 상기 가려줘. 상기 씨가 공격하면 돼. 야, 상기, 상기 공격. 제가 뒤에 있을게요. 조, 야, 너랑 나랑 그도 둘이 공격해. 아, 예. 너 중간에 둘이 수 수근. 여섯 명. 여섯 명이 다. 끝내, 끝내. 그래, 끝 잘 메고. 어? 끝내, 상기, 빨리 끝내. 야, 정말 양말 소리 집어넣어. 어,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 탁구 내가 선발 나가. 네. 선발 나가서 3점. 서브권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브를 누가 먼저 할지 이거는 나 스스로 서브 한 번씩. 그래서 이기든 지든 이제 게임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브 브라더스가 서브 브라더스가 배드민턴. 아, 너무 어울려. 서브 브라더스 최고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 정말 최고의 캐릭터. 섭섭해. 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 정말 섭섭해. 섭섭해. 만들어. 섭섭해서 만들었어. 섭섭해서 만들었어. 자, 사상 초유의 1박 2일 팀원과 1박 2일 스텝 야외 잠자리를 두 번! 잠자리 뽀뽀로 대회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단 나죠? 목사 내에서 펼치시는 잠자리 뽀뽀록 3종 스포츠 경기 스텝 출전하세요! 자, 매니저 두면 안 되잖아. 아, 괜찮습니다. 김씨 매니저가 참가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스텝팀이 진다면 실내지지문 1박 2일 팀은 6명만 딱 실내지지문 하고요. 그 외에 모든 스텝은 야외 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 네. 스타일리스트 전부다. 됐습니까? 여자 스텝은 좀 배려해드릴게요. 아, 안 돼요. 아니야, 우리 야 1박 2일 여자가 있어. 섭섭해. 아, 섭섭해. 하나 둘 셋 넷. 섭섭해. 서수방 얘기야. 여기 슈퍼맨을 빼주시지. 아, 난 배려해 주려고 그랬는데 슈퍼맨을 불법 없었습니다. 자, 네. 1박 2일 팀원과 1박 2일 스텝 마지막으로 자려. 기대 배프를 약속합니다. 바로 먼저 자기 소속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연출진 대표 김대주입니다. 대표 김정근입니다. 팀 대표 이창대입니다. 네. 매니저 대표 백상기입니다. 조명팀 대표 김지훈입니다. 오. 마이크 잘 겁니다. 마이크 잘 겁니다. 이 오디오가 마이크 내 거다. 마이크 내 거다. 예. 아, 본인이 사장이 다는 뜻입니다. 아, 예. 대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님. 1회전은 탁구입니다. 2회전은 배드민턴입니다. 3회전은 대망의 족구입니다. 멤버 중복 안 돼요. 모든 게임이 3점 내기입니다. 3점을 번쳐 내면 이기는 겁니다. 탁구 3점. 배드민턴 3점. 그렇지. 족구 3점. 좋다. 3점. 오케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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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독님 듀스 있습니까? 듀스? 듀스 3점에? 3점 내기면 듀스 듀스? 3점 듀스 없다. 듀스?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야, 아, 섭섭해. 감독님 일단 감독님 솔직하게 말씀 정확하게 듀스는 없습니다. 듀스는 없는데 맨 만약에 세트 스코어 1대 1까지 가게 되면 예, 조건 세트 스코어가 있는 걸로 있을 수 있는 걸로 그 맨 마지막 건 열어놓자. 맨 열어놓자 일단 설치해 주시죠. 탁구 대표 세팅. 탁구 대표 하나 둘 셋 넷 탁구 나오십니다. 탁구 대표 하나 하이. 아, 단식입니까 복식?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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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이 복식. 먼저 스텝 탁구 대표 출전!
아 잠깐 이거 동시에 동시에 오픈해 동시에 선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오픈했습니다. 저희 라인업이 잘 됐습니다. 저 테이프 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 연기자 대표 강호동. 자, 잠시 경기를 시작 준비됐습니까? 아, 스카이 서브 강호동 선수. 예. 아! 선수. 예. 아! 김근수 선수. 자우지민인가요? 라스트 한 번. 엑사이즈. 아! 이틀어가지 말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노리는 거죠. 3점이기 때문에 플레이! 상대 경매! 경매! 야 여기 차심이 다 우리랑 적이야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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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권을 우리 강호 선수가 지금 가리겠습니다. 다 적이야 지금 다 적. 서브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는 강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강호 선수 심판입니다. 뒤 아, 여기서 하죠. 자, 화이팅! 아, 지금 김대 선수 화이팅 외쳤습니다. 탁구는 또 화이팅이거든요. 화이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팅 외쳤습니다. 강호 선수 특기 하면은 씨름을 하다가 탁구로 전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첫 서브, 첫 서브 들어갑니다. 자, 3점 내기. 자, 가스. 아, 집중해야 됩니다. 아, 넘기기! 아, 똑딱거리자! 아, 기다리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탁구입니다. 아, 들어. 자, 그래서 그냥 뒤 1점 앞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찍찍함 넘치는 자, 정수 탁구는 정수빈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점 후 들어갑니다. 자, 받았습니다. 아!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매치 포인트. 주지 마요. 3대 0으로 정확하게 잘라 이겨버려요. 여기서 형 기선제압이니까. 자, 연기자 팀 대표 강호동 선수. 예능으로 할 건지 다큐로 할 건지 아직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1점만 더 득점을 한다면 형 힘이 완전히 잘라놔야 돼요. 1라운드 경기 연기자 팀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한 점 따로 이상해진다. 자, 서브로 끝냅니다. 서브로 끝낸다는 얘기. 서브 하나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서브 스카이 서브 강호동 선수 서브가 아주 강점을 보이는 선수죠. 자, 강 서브 들어갑니다. 강 서브 너무 높은데? 강 서브 너무 높은데? 아, 기다리나요? 야, 또 넬리가 붙였습니다. 넬리, 잡는 사람이시죠? 잡는 사람이 아! 잡는 사람이 역시 강한 스파이크를 잠재하고 있던 친구거든요. 지금 두 점을 내주면서 상대방을 약간 풀어놓는 듯 하면서 다시 득점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다만 스매싱을 넣고 서브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깎는 계속 깎는 서브에 지금 강호동 선수가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타이 호동이는 정신력이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죠. 승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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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주 선수 김대주 선수 팀에선 유니폼 지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너무 많이 입고 나왔습니다. 야, 아 빠스리 괜찮아. 김대주 선수 써주시고요. 쪽쪽 뒤로 몰아서 뒤로 몰아서 아 MC 모 선수 자꾸 거실거려요. 복식이냐? 복식이냐? 자, 갑니다. 아! 자, 갑니다. 아! 아! 자,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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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세트 배드민턴 테니스 배드민턴 배드민턴 경기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기자 팀 대표는 우리 아주 우리 히든 카드지만 서프라이즈 경기가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 2라운드 경기 배드민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 선수들 인사 있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자, 카메라 봐주시고 차렷 경혜 자, 맞으시고 차렷 경혜 섭섭 자, 이번 경기도 탁구와 같이 섭섭해 자, 타임 여기서 우리 팀원이 이기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족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왜? 2대0이기 때문이죠. 이 게임이 곧 결승전이다. 네. 라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뭐 다큐로 가도 됩니까? 아, 제시 형은, 형은 다큐로 하셔도 웃기니까 다큐로 하세요. 다큐. 내가 있잖아. 다큐 괜찮습니까? 다큐. 다큐. 알겠습니다. 무조건 멍아. 이길 거예요. 멍아, 다큐 뒤에 예능 준비돼 있어. 80명. 오케이, 오케이. 야외. 프리볼. 됐어. 아! 아! 현우치는! 아! 아! 현우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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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야, 어, 나 엄청 쫄았잖아! 뭐야? 아니, 다시라 스태프 중에 우승이 이렇게! 야! 아니, 뭐, 이게 1박 2일 스태프들 섭섭해! 야! 봤어? 되게 멋지게 이러고 있다가? 네. 잠시만요. 준비. 서버 스타트. 스타트.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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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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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바꿔서 족구로 가죠. 1점 남겨두고. 아, 자. 선수 교체? 여기서 리얼리티랑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수 교체 하시겠습니까? 리얼리티. 리얼로 가야지. 선수 교체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 감이 떨어져서 또 못해. 천천히. 아, 선수 교체도 기다립니다. 아, 지금 벌써 잠자리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과연. 영장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플레이가 되느냐 지금 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하나 섭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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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치. 멘토치. 참 지저분하네요. 자, 저기. 멘토치. 네트 밖에 나가주세요. 일단 나가주세요. 오. 네. 오. 네. 네.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웃. 일로 와봐. 네터치. 아니 그 이 게임이 지금 이게 뭐 국지룰입니까? 어 맞아요. 이 게임 국지룰 하셔야죠. 기본룰을 하시라셔야죠. 체력을 여기 치고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 오케이. 예. 알았어. 어설프게 줘봐. 이렇게 우리가 못 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국제 룰입니다. 인터내셔널 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지? 그럼 칠 때 틱 소리 나면 그것도 안 돼. 그거는 돼요. 틱 소리 나면 안 돼. 제대로 안 친 거잖아. 저도 삑사리 맞고 들어와도 인정입니다. 삑사리가 된다고? 예. 돼 그럼 원래 지금. 자, 1대 1 준비. 잘로 잘로. 에크. 가! 에크. 됐어. 됐어. 수비 우리가 훨씬 가까이 있어.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될까? 실력 훨씬 나.
봐.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려라. 감독님, 다해. 이게 듀스야. 다해. 네. 듀스 있으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어. 대장 대단하시고. 듀스 없어요. 듀스 없어요. 자. 듀스 없어요. 듀스 없어요.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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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자, 마지막 게임이 되느냐 아니면 예?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게임이 되느냐. 하나, 둘, 셋. 서브 실수. 듀스 거. 서브 실체. 서브 실체. 됐어. 몸이 눈한테 조명을 야 조명을 갑자기 딱 트셨어. 몸이 눈한테 조명 때문에 순간 안 보여. 조명 몽이 눈으로 조명 트는 게 어딨어. 안 돼. 잘했어. 몽이 잘했어. 지원을 잘했어. 괜찮아. 몽아 재산을 다 했다면 사람 누구야. 이기고 싶지 있어. 잘했어. 자 우리 최종 1대 3종 스포츠 대회 이제 마지막 우리 국민 스포츠 족구를 걸고 3대3 최종 팀원과 스텝과 팀원의 야외 잠자리 복불 대회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다 멋있는 게 많은데 승기 자, 정현 선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지 마. 앞으로 보고. 차렷!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렷! 페어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약속한 의미로 차렷! 기대! 앞으로 차렷! 사원에 기대! 바로 악수해주시고요. 김씨와 김씨 매니저였습니다. 묘한 예. 자 대표자 앞쪽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언권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양 주먹을 제시해 주시고요. 상경이 나오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뭡니까? 가위바위보.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 어울려. 고집 부려. 고집 가위바위보. 고집 부리라니까. 내가 무책임 내가 정상 아닌가요? 아니, 기분 좋은 생각할 때 이걸 내 이기려고 생각하면 이걸 내가 정상 아니에요? 자, 스텝에게 서버권을 드리고요. 괜찮아. 3점 기준으로 갑니다. 야외 잠자리 복부로 마지막 대입니다. 플레이! 여기 없어. 오케이. 하나, 됐어. 천천히 해. 으아! 됐어. 긴장하지 말고. 오케이. 바닥에 투구로 넘겨야지. 아까 튀긴 거 아니야. 너무 여유가 없었어. 튀긴 되는데. 바닥에 튀긴 거. 오케이. 아, 튀긴 되는데. 아, 다 했어. 아니, 요번에 튀겼어야 돼. 아직이지? 그리고 주차 공격이 있으면은 이 뒤로 물러나 주는 게 좋지 않냐? 네, 그냥 수비 안 되나? 한 명만 여기 있으면 돼요. 살짝 건드려주면. 그렇지. 그럼 앞에 잡아주면 돼. 오케이. 저쪽인 것 같은데. 오케이. 뒤로. 수비를 같이. 살짝 건든다고. 왜 여기 이 앞에 바로 떨어뜨리기 어려운 거거든. 그지? 야, 갑부라는 드라마 보지라. 승부이 많아. 다해. 새끼 당황했니? 긴장하지 마. 긴장돼요. 야, 너 진짜 이기고 싶지? 너무 이기고 싶어. 너무 이기고 싶어. 승기야. 뒤에서 봐, 뒤에서. CD 한 장 좀 1점 줄게. 네? CD 한 장 좀 1점 줄게. 야! 대장아! 콜! 나 투수! 콜! CD 줘! CD 드려! 아니, 잠깐만. 두 장 드릴 수도 있다, 이거. 형! 범으로 내 것까지. 야, 그래서 다시 원점이잖아.
자자자 오케이 준비. 손. 플레이. 승희야 너 너무 긴장했어. 됐어. 아, 됐어. 바로 끝내버려. 오케이. 아. 여기 툭 터져. 여기 와서 괜찮아. 우와. 잘했어. 너무 이게 뭐야? 잘했어. 승희 잘했어. 계속 해야 돼? 아니 뭐 스태프들 이런 걸 안 해. 너무 잘하셨어요. 맨 이렇게 해. 그걸 막 감독님 나오시고 한 번. 아니 질 쓴 때 맨 이렇게 하라니까. 맨 이렇게. 따로 해. 아까 사실은 우리가 그 배트맨에서 끝났는데 니 때문에 아까 막 너무 흩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밀리거든. 감독님. 네. 조금 찝찝하시죠? 아니요, 기분 좋은데요. 배드민턴 때문에 조금 찝찝하실 겁니다. 아니요, 전혀 찝찝. 마지막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저희 그 MC몽의 라켓이 네트에 닿았네 안 닿았네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진짜 닿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일단 보시죠. 촬영팀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조명 틀었다니까요. 몽이 얼굴한테. 진짜 틀었어요. 진짜 틀었어요. 이러고 아니, 나는 진짜 이러고 아웃된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나 멍 때리면서 기한 거예요. 저 팀이 그렇게 세밀하게 조명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페어플레이로 형님 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서운해 주시는 덕분에도 저희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었네요. 엄청난 논란. 개가지고로 유일하게 저 혼자 이겼네요. 저 죽여? 이렇게? 저 혼자 이긴 것 많았어. 됐어요. 아예 이기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자, 내가 잘못했어. 조건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웃기면 안 되겠어요. 진짜 개발인 것 같아요. 야, 승기야 잘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뭐 야외 자가지고 오늘 또 벌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재생이야. 힘들겠다, 그지? 재생이야. 오, 드디어 전대. 승기야. 가깝지? 네. 누구 오빠만 이겼어요? 좋아. 아! 나만 이겼네. 짜식들. 그게 개 가지고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거야. 마지막에 그. 잘했다. 잘했어. 뭐야? 선물이야. 어? 선물. 누구한테? 전 세계 각지에서 1박 2일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세계 각지에서요? 호동형, 와 호동형 인기 진짜 많어. 이거 봐, 나 일본분이 팬이, 일본 팬이. 형 이거 수근이 형 거예요. 이상 방송으로요? 근데 외국에서 이거냐? 신기하네. 형 한국어를 막 배워서 서투러워요. 미안해요. 야, 이게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닌데. 미국에서 와 팬들을 영어로 보내가지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영어로 다 보내가지고 지금 어머 한국에 하나도 없어. 아니 전부 미국인이야. 사진까지 찍어보냈는데 다 정말 진짜 미국인. 우리 1박 2일이 외국에 나가 대만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KBS 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걸 보고 네, 그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좋아해서 한국까지 와서 KBS에 선물을 주고 간다고요? 와 진짜 대단한 분들. 아니 KBS로 온 거예요 근데? 아 그러니까
해외 대만 팬분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여행 직접 보고 오는 게 아니고 1박 2일을 보고 여행지를 간다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친구가 너무 감사하고. 이거 어지간한 사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분들은 그럼 자막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현지 성우분들이 하시는 거야? 영어로? 영어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밑에 자막으로 나가요. 아니 근데 자막이 우리의 무슨 포인트가 다를 텐데, 진짜로. 우리가 자막보다는 몸을 하는 게 많잖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 말을 잘하고.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그게 미스터 빈이지. 미스터 빈 6명이 가서 그냥. 어? 국악고 애들이야, 국악고 애들. 뭐야? 진짜? 국악고 애들이 편지 보냈어. 어, 진짜 얘네 보고 싶다. 민주다. 아, 가영이도 이렇게 편지 써주고, 하연이, 아유, 국악과 아름이 다솜이다. 연장이도 화이팅. 어, 은솔이도 있어. 어, 다 기억난다. 하나, 둘, 셋. 야, 국악고 애들이 나보고 생신 축하한대. 어, 어떡해. 자꾸 나보고 생신 축하한대. 국악고 아이들이요. 그럼 시험한테는 신입 PD님 사람이야. 네, 애들도 다. 아, 이제 6개월이면 수능 시험 보나 봐. 유진 PD? 아우, 힘들겠다. 잘 이겨내서 꼭 좋은 성과를 누구길 바랄게. 국악고 화이팅! 지원이 형. 우와. 로돈이 형. 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걸 다 얻어. 어머머머. 아이고, 이거, 아이고.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얘. 야,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딱 좋은 거. 스태프랑요. 이게 누구지? 김종민? 아, 종민이 형 진짜. 인기는 우와, 끝이 없네. 어, 사이버 아니 사이버 사이버 아수.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죠. 바바바바바바. 해외나 한국이나 야 바나나는 뭐 평생으로 한국에서도 바나나고 마스크까지 바나나고 진짜 이런 게 좋은 거야. 세계가 이거 아시아가 이런 그런 거 어 정말 그 얼굴도 모르고 저희들이 그 대화도 잘 통하지 않지만 예 무조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열심히. I will be back. 앞으로 열심히. Thank you.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Oh, thank you. 야, 이거 벌써 그냥 열심히 가겠네요. 네, 가야죠. 우리 와서 열심히 또 뭐. 2000개 또 깨야죠, 또. 말이 안 통하니까 가는 거라고 고 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근데. 벌써 가겠네요. 꼬막의 저주다, 꼬막의 저주. 또 한 사람의 입맛을 바꾸네. 내가 꼬마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자, 이제 조준은 끝났다! 살려줘! Go! Help me!
어, 나 이제 추워진 거 봐. 어, 지금 바로 춥네? 아, 나 매듭 있는데, 야. 아. 자,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기상 미션을 들어야 될 거야. 어, 맞아. 기상 미션. 미션 없어. 내 아침 입고 가잖아, 벌교.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어요. 자자자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네네. 야, 내가 그, 아, 그린다? 요즘 자꾸 다시는군요. 주무신 지 20초 만에. 아, 8시에 일어나자. 아, 아침 먹을까? 어, 나 주사 맞은 분 너무 아파. 어, 나 주사 맞은 분 너무 아파. 열심히 해야 돼. 승리다. 승리다. 공부해야 돼. 승리야. 아, 내가 이겼네. 열심히 해야 돼, 신비대. 신비대. 신비대! 신비대! 꿈이야, 꿈. 꿈이었군. 꿈이었군. 야, 너 절대 충분히 하지 마. 야, 그건 아니야. 뒤에 거 다 죽었잖아. 그건 아니야. 그 한 방에 죽여. 꿈이었군. 야. 너 절대 드라마 한다고 하지 마. 지금 입에만 보여줄게. 내리. 입에요. 내리. 입에요. 내리. 자꾸 대답 확 뜨는데. 아이고. 꿈이었군. 레디! 레디! 액션! 수빈님! 야, 뭐야! 야, 너 진짜 정성! 연기 정성! 미친 것 같아, 내가! 미친! 공포영화로 해볼까, 공포영화? 레디! 공포영화! 공포영화! 액션! 왜 자꾸 같은 꿈을 꾸지?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왜 자꾸 같은 꿈을 꾸지? 왜 자꾸 같은 꿈을 꾸면서? 근데 정말 웃기더라. 그대 희별도 학습이더라. 헤어지고 헤어지니 쿨해지더라. 하다 보니 무감각해지더라. 이제 이별하는 게 헤어진 게 사랑하는 그것보다 익숙한데 어떡한데 난 답답한데 누가 나를 쿨하게 만들 건데. 아저씨, 아저씨, 집에 들어가세요. 저, 번데기 깨어나는 것 같아. 번데기 아니고 깨어나는 것 같아. 예능인들은. 예능인들은 본능이 있거든요. 보세요. 자, 원숭이도 나머지 떨어질 수 있다. 준비. 5, 4, 3, 2, 1. 어떤 다른 걸로. 액션!
없지. 저주를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옆으로 나는 게 다 좋아. 그래서 50개 이승우 씨 진짜. 야야야야야. 이승우 씨 진짜 신나서. 아 구형을 잘 잡았네. 감독님 한 번 하나 기본 20개. 기본 20개. 아니 나 지금 더워서 안 입으려고. 형 옷도 팩하잖아요. 난 촬영 같은 거 없어. 상관 없어. 이거 입어도 돼요? 어. 더울 것 같아. 어. 다 빌리네. 예. 오케이. 가자. 예예 check it out. 이봐. 예. 네, 저희가 드디어 그렇게 오고 싶었던 벌교에 왔습니다. 야, 오시는 거예요? 여, 자, 교수님은 저희들이 이제 이미 퇴근을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1시 반,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미션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교에 와서 약속을 지키고 저희들이 미션을 이제 그 완수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2000개를 꼭 성공을 못 하더라도 네. 우리가 아무튼 그 지금 벌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 벌교에 2000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수는 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요? 네? 많이 중요해요. 350개는 넘게 캐야 상상한다. 그렇죠. 웬만큼 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캘 때마다 한 뭐 20개, 30개 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전혀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경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뭐 여령을 발휘하면 네, 네. 저는 두 번째입니다. 좋은 성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벌교에서 저희들이 벌교 위대한 꼬박 저희들이 2000개 반드시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벌교 꼬박 채채라 출발! 1번! 예! 승훈이 형, 어. 벌교 가이드 같으신데요? 자연을 닦고 싶다. 나는 자연교. 자연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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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고기, 고기 어쩌었어요? 와! 물고기 퍼버린다. 이거 한 번 흔들 빼고 있어보세요.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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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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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퀴 가깝게 찍었어 이거 막! 오 역시 강철 감독님. 아니 저.. 아니 뭐 저.. 저.. 송어? 어 떴다. 어머. 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선물 한번 딱 보여주고 또 가쁘네. 아 나와봐 송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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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보이잖아 송어야! 형 건너요. 아야 송어야! 아야 송어야!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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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갔잖아요! 으쌰!
야, 6개월 만에 했다, 6개월만. 이제 뭐 작업을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요. 자, 배 배정 받고 이장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제. 보시죠. 비행의 정서. 자연 환경을 이용하라. 내가 점프를 해가지고 그대로 딱 던지면 되니까 이게. 재밌겠죠. 얼굴하고 몸 이렇게 그대로. 재밌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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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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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들었다! 갯벌 비트. 아, 근데 우리 어떻게 빠져나가죠? 여기 출발 절로 가라고. 작업했는데. 시원하지, 시원하지. 아니 이게 빠질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같이 서로 같이 끌어줄게. 내 끌어줄게. 그래. 나 여기 잡아줄게. 아, 공부가 잘 있다. 와, 아, 왜 자꾸 이런 거 시켜가지고? 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지금. 오른 발에 봐봐, 봐봐, 봐봐. 몸을 이렇게 스피드 높여 이렇게. 형, 오늘 안 뛰는 거래. 어, 그래요? 오. 오, 빠지네. 오, 빠진다. 오, 오. 아, 아. 빠졌어. 아, 나 발이 두 개인데 하나. 아, 아. 아이고야.
살려줄게. 잘 가. 제발. 저야 더 이상 못 가 그거 어, 그거 때문에. 저. 진짜 많이 탔어 지금. 와 진짜 하나 새로운 적성. 안 됐어요 우리 한 5천 마리 되겠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깨를 부리지 않고 나름대로 모든 팀원들이 정성과 힘을 모아서 드디어 벌교 꼬박 2,000개 캐런데 대 4,000개 4,000개 대 성공! 전국의 꼬박을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꼬박이 그냥 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야말로 강인한 정신적인 어머님분들이 사시사설 비가 오라 눈이 오라 겨울에는 주요한 싸움에서 여름에는 더요한 싸움에서 이기게 돼서 그 정성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게 꼬막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위대한 정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꼬막을 먹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사랑합니다. 자 오세요. 이사님 1번 우리 1위 시켜요. 시작! 1번! 2!